케이스를 넣어줬다. 충전기도 삼성이 잘못했네.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지. 아주 삼성이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주 이거 아이폰 이거 대단하시네. 아주 대한민국 일개 이 핸드폰 회사가 이거 아주 환경을 파괴할 뻔했어. 이거 탑배 이거. 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갤럭시에서 나온 팬 에디션 S20FE를 언박싱 할 거예요. 이 S20FE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이 아닌데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넣어줘가지고 굉장히 이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아이폰 공개를 보고 나서 이 녀석이 좀더 빛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더 말하지 말고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갈게요. 네, 일단 제가 구입한 색상은 제가 입고 있던 옷이랑 거의 어울리게 클라우드 라벤더 색상을 구입했습니다. 약간 보라에 끌리더라고요. 제가 이 라벤더 색상 주문하고 나서 한번 옷이랑 좀 깔맞춤 하려고 이렇게 맞췄는데, 아이, 보라색으로 샀는데 이 녀석은 좀더 밝은 라벤더네요. 조금 밝은 색이네. 약간 보기에 따라서 약간 분홍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분홍? 연보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에요. 열어보면 바로 저를 반겨주는 친구. 자, 뒷면 바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필름까지 지금 벗기지 않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뒷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라벤더 색상이 있었고, 설마 있나? 와, 대박. 여러분, S20FE에 이 젤리 케이스까지 넣어줬습니다. 원래 이거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건데, 야, 가격 저렴하게 하고 나서 요거까지도 주네요. 아, 이건 진짜 괜찮은데. 그리고 구성품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아래쪽에 열면 충전기, 그리고 이어폰, 그리고 케이블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얘네들과 다르게요. 자, 참고로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5와트 충전기예요. 그런데 S20FE는 25와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뭐요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구성품인 것 같아요. 뭐 케이스까지 넣어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약간 감동인데? 자, 그럼 바로 뒷면. 야, 무광 재질 예쁜데? 평면 디스플레이도 만족스럽고. 오, 아니 보호필름까지도 있네요, 이거. 살짝 보이죠, 이렇게. 보호필름도 원래 플래그십 라인에 들어가는데 요 친구도 넣어줬습니다. 야, 이거는 넣어줄 건 거의 다 넣어줬는데? 굉장히 감동스럽네요. 일단은 켜놓고서 켜지는 동안에 디자인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릴라 글래스 3를 탑재했어요. 이 고릴라 글래스 3는 갤럭시 S4 때 쓰였던 거고요. 최근 중복기에는 대부분 고릴라 글래스 3를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베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베젤이 있다고 해서 이게 딱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화면이 답답해 보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언제 좋느냐? 누워서 볼 때. 누워서는 우리 이렇게 유튜브 보거나 그러잖아요. 자기 전에 이렇게 볼 때는 엣지 터치가 오류가 나는 게 없어서 베젤이 살짝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로 누워서 침대에서 쓸 때는 저는 노트 20 울트라는 거의 잘안 썼어요. 너무 베젤이 워낙에 얇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하면은 이 터치를 막아 놓더라도 조금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플립처럼 베젤이 조금 있는 거, 그리고 아이폰처럼 약간 베젤이 있는 폰들 밤에 누워서 쓸 때는 그런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카툭틱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없는 편도 아니고 엄청 심하다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정도? 아, 물론 조금 예전 기종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야, 이거 너무 센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요 보세요, 이거. 울트라. 울트라 보면은 야, 요 정도는 뭐 약과지. 이 정도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S20 플러스 모델인데요. 이 친구랑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겹쳐서 확인을 하면은 살짝 더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이쪽에 사이트 벌어진 거 보이시죠? S20 FE 모델이 카툭티가 살짝 더 두껍습니다. 이 후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헤이즈 디자인이 들어갔는데 노트 20 때도 들어갔었고 갤럭시 Z 폴드 2 아니면 갤럭시 Z 플립 5G 이런 데도 헤이즈 디자인이 전부 다 패밀리 룩으로 들어가는데 요거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이 플라스틱인데도 약간 저렴한 느낌을 많이 없애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각사각 하는 거.
들리시나요? 자, 이런 매트한 재질의 후면 글래스고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근히 있더라고, 이게. 약간 고급진 맛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친구 후면 수리비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4,000원이래요, 24,000원. 24,000원.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전면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파손이 84,000원이에요. 반납 조건으로. 그래서 그냥 보험 같은 거 요즘에 많이 들잖아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보험 안 들고 그냥 약간 전투용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다 싶은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생폰 사용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엄두가 안 나. 이거 한번 깨지면 막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트 20 울트라 케이스 쓰고 있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쓰고 있고 최대한 얇은 거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뭐 써도 될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여기 꼬다리 아예 안 보이네. 참고로 이 S20 플러스 이 친구 이쪽에 지금 나가 있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이게 바로 이 생폰 써가지고 내 떨어뜨린 거 아니야. 한 방에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콩 찍었는데 이 땅바닥 아스팔트에 박으니까 얘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위치도 아니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생폰 사용하고 싶은데 약간 수리비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케이스를 사용하셨던 분들 이 친구는 조금 부담 없이 케이스를 안 껴도 좀 될 것 같다, 그런 거 소개해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바로 120Hz의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이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자, 60Hz와 120Hz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20Hz가 되면은 약간 배터리를 빨리 닳는다고는 하는데 아, 이 120Hz 한번 써보면은 다시 60Hz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전 배터리 포기하고 그냥 120Hz 씁니다. 생각보다 또 빨리 닳지도 않아요. 왜냐? 이 친구 4500mAh 배터리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Hz 때문에 굉장히 진짜 가성비 좋게 나왔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핸드폰이고 반대로 너무 좋게 나와서 노트20를 약간 욕먹게 하고 있는,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욕먹게 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돼가지고 S20 플러스랑 같은 칩셋입니다. 이 스냅드래곤 865라면 올해 상반기에 나온 칩셋이라서 여전히가 뭐야, 사실 굉장히 좋은 칩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노트20 시리즈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려고 플러스가 아니니까 좀 낮은 성능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좋은 칩셋입니다. 하지만 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끝나누기를 해놨어요. 이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12GB 램 굉장히 많은 용량을 넉넉하게 줬었는데 이 녀석은 6GB로 조금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완전히 대놓고 팀킬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6GB를 넣어놨는데 사실 다른 걸로 이미 충분히 압살을 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램이 조금 낮다면 리프레시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리프레시 현상이라는 거는 홈버튼으로 뒤로 가기로 나갔을 때 다시 이전의 앱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 시작되는 현상을 말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떤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사용하다가 제가 홈버튼으로 이렇게 딱 나갔어요. 이렇게 나간 다음에 뭐 다른 작업들, 뭐 카톡을 하고 카메라를 켜고 막 이렇게 했다가 다시 네이버를 켰을 때 이렇게 내가 아까 보고 있던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플을 누르면은 다시 새로 시작되는 이거를 리프레싱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초반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삼성이 좀 더 좋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업데이트를 3년 동안 지원해준다고 했죠. 1년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약간 최적화 문제가 조금이라도 된다면은 약간 버벅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감안을 해야 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0mAh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트20가 4300mAh 그리고 노트20 울트라, S20 플러스 이 녀석들이 4500mAh예요. 충전은 25W까지 가능한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품에는 15W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스피커를 살펴봤을 때에도 저는 모노 스피커일 줄 알았는데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해 줬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카메라를 따져보면은 일단 후면 카메라로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어요. 초광각, 광각, 망원 이렇게 탑재를 되었는데 초광각, 광각은 기존에 있던 플래그십들이랑 동일하고 망원 카메라를 800만 화소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망원 카메라를 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만약에 뭐 뒤에 후면 카메라 망원은 그렇게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는 뭐 그 정도의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3200만 화소로 기존에 있던 플래그십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화소대 뭐 그 정도를 보여주는데 이 친구는 훨씬 더 높아진 화소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면으로 사진을 찍거나 뭐 동영상을 찍을 때 조금 더 높은 화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S20FE 요 녀석 약간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이 친구 근접 센서가 빠졌어요. 근접 센서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 원래 가까이 가면은 핸드폰이 꺼지잖아요. 그때 여기서 원래 반짝반짝하면서 빛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센서가 빠진 건데 요 친구는 카메라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카메라가 사용될 때 약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카메라 부분이 커졌죠. 다시 나가면은 또 작아져요. 단순히 이렇게만 나온다면은 아 이거는 그냥 카메라 사용할 때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구나 뭐 요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게 평상시에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센서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전면 카메라가 이용될 때 그럴 때 한 번씩 뽁뽁 하면서 커진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영상으로만 봤는데 약간 뭐랄까 그 개구리 알 같은 거 약간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좋진 않았어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로 나중에 개선을 해줄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접 센서가 빠져서 전화 통화를 할 때 화면이 꺼져야 이렇게 편하게 통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좀 많이 가까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살짝 얼굴에서 띄어져 있어도 화면이 꺼졌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좀 바짝 붙여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요거는 통화 설정에서 이 전원 버튼으로 통화 끊기가 아니라 화면 끄기 설정이 있어요. 그걸 하게 된다면은 그냥 전화 받고 나서 딱 버튼 눌러서 화면을 꺼버리면은 편리하게 통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는 터치 이슈가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뭐 스크롤이 된다든지 반대로 내가 스크롤을 했는데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삼성 측에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막 언박싱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라서 추가적으로 뭐 이슈 사항이 개선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바뀐다면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카메라 요 기능이 조금 마음에 들어서 요 녀석으로 촬영을 해도 되겠다 싶기도 한데 아 네 최근에 이거 배터리를 갈았구나. 제가 최근에 카메라 배터리를 갈아서 전면 카메라로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실 근데 이거 플랫 디자인이라서 좀 써보고 싶기도 해요. 완전 메인폰으로 지금 노트 20 울트라 요 녀석이 정말 만족하면서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은 조금 과하지 않나. 크기랑 카툭튀가 저에게는 약간 부담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S20 플러스로 다시 돌아갈까도 약간 고민하고 있었고 근데 이때 FE가 나온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던 중에 한번 FE를 메인폰으로 사용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요 세 친구 중에서 어떤 녀석을 메인폰으로 사용할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추후에 조금 더 오랜 기간 사용기에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